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치단원 종합평가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관계 없는 것은 1. 4.19 혁명 2. 6월 항쟁 3. 6.25 전쟁 4. 5.18 민주화 운동 정답은 3번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은 1950년에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전쟁으로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보기 1번에 4.19 혁명은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남으로써 계속해서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았고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2번 6월 항쟁은 1987년에 대통령 직선제 등을 요구하는 민주화 시위가 전국에서 있었는데 그 결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룩하였습니다. 6월 항쟁 이전에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 대통령을 대신 뽑는 간접선거를 하였습니다. 4번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 군인들이 정권을 잡는 것을 반대하고 군인 세력의 집권을 반대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한 광주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으로 시위 과정에서 군대가 투입되면서 많은 광주 시민들이 군인들에 의해 희생된 사건입니다. 4.19 혁명, 6월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준 사건입니다. 다음 중 선거의 기본 원칙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간접선거 2. 보통선거 3. 평등선거 4. 비밀선거 정답은 1번입니다. 선거의 4대 원칙은 직접선거, 보통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인데 보기 1번의 간접선거의 반대말이 직접선거입니다. 직접선거가 투표권을 가진 본인이 직접 투표하는 것이라면 간접선거는 다른 사람이 대신 투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거의 4대 원칙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보통선거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인 만 18세가 되면 한국 국민은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평등선거는 성별, 재산, 학력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평등하게 1인 1표씩, 한 표씩 투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밀선거는 어떤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어떤 정당에 투표했는지 투표의 내용을 투표자 외에는 알 수 없도록 한 것이고 직접 선거는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직접 투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이 선거의 4대 원칙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 민주주의 국가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민의 대표를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 2.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3.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갖는다. 4. 국가 권력을 여러 기관에서 나누어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 정답은 2번입니다.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독재로 민주주의와는 반대됩니다. 1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3번,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가지며, 4번, 국가 권력이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권력 분립, 삼권 분립이 되어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특징입니다. 보기의 기역 니은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기역. 지역 주민이 스스로 자기 지역의 대표자를 뽑아서 지역의 정치를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 지방자치제를 말합니다. 지방자치제는 지역 주민이 스스로 자기 지역의 대표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뽑아 지역의 정치를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니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같은 사건에 대해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삼심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한 제도로 지방법원에서 1심, 고등법원에서의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의 3심 판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지방자치제 삼심제입니다. 보기에 있는 삼권분립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뉘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보기에 의원내각제는 총리, 수상이 중심이 되어 나라를 운영하는 것으로 정부의 최고 책임자는 총리입니다. 반면, 대통령 중심제는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국가를 운영하고 정부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입니다.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에서 총리와 대통령을 뽑는 선출 방법도 서로 다른데, 대통령제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는데, 의원내각제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총리를 뽑습니다. 한국은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고, 일본이나 영국 등 몇몇 나라에서는 의원내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기관으로 알맞은 곳은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의 주요 정책을 의논하고 결정한다. 대통령이 최고 책임자이며 국무총리, 장관 등이 속해 있는 기관이다. 1. 법무부 2. 사법부 3. 입법부 4. 행정부 정답은 4번 행정부입니다. 보기 1번의 법무부는 행정부 밑에 있는 부처로 법 질서와 이민 정책 등에 관한 일을 하고, 보기 2번의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사람들 사이의 분쟁, 다툼을 해결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합니다. 보기 3번의 입법부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모여 법을 만들고 나라 살림에 필요한 예산을 확정하며 행정부와 사법부가 법에 따라 일을 잘하고 있는지 국정감사 등을 합니다. 여기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삼권 분립되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룹니다. 다음 보기에서 선거에 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선거의
4대 원칙에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인데요. 기억. 친한 사람끼리는 비밀선거의 원칙을 지킬 필요가 없다. 아닙니다. 친한 사람끼리도 자신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모르게 하는 비밀선거의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니은. 선거는 국민이 자신을 대표할 사람을 직접 뽑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다. 직접 선거의 원칙입니다. 디귿. 보통 선거는 만 20세가 되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아닙니다. 만 18세가 되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선거의 원칙입니다. 리을. 평등 선거는 조건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1인 1표씩 투표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평등 선거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옳은 설명만 고른 것은 니은, 리을이 있는 4번입니다.